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2024년도 갑진년에 자신의 사주에서 오행상 화가 많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오행상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 게 좋은가? 과연 그런 오행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갑진년에서 왜 좋고 왜 나쁜가? 이 부분을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2024년도 갑진년입니다. 갑진년에 자신의 사주 팔자에서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들, 사주에서 금수가 많이 있는 사람들, 사주에서 오행상 화가 많이 있는 사람들, 화가 금수는 천간에서는 경신, 임계를 이야기합니다. 천간에서는 경신, 임계, 이걸 이야기하겠죠. 경신, 임계. 금, 수. 이게 섞어서 많이 있거나, 금만 몽땅 있거나, 수가 몽땅 있거나, 금수가 섞여서 있거나, 천간에서, 지지에서, 신유, 해자, 축, 이렇게, 금의 기운 자체가 많이 있는 사람들, 금 기운 자체,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들, 해자축. 이게 내 사주팔자에서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들, 갑진년은 어떤가, 어떤 부분에서 혹시라도 창업 문제에서 창업을 혹시 하시려고 하신 분 있냐? 확장을 하려고 하느냐, 확장. 이동을 하려고 하느냐, 어떤 이동 변화를 하려고 하느냐. 이사를 가든지 어떤 변동하는 게 좋냐, 투자가 좋냐, 굉장히 중요한 2024년도에 이런 부분이 어떤가 한번 보자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금수가 많이 있는 사람들, 만약에 사주에서 화가 많은 사람은 천간은 병과 정을 이야기해, 병정, 천간은 병이 있거나 정, 그 다음에 인사오보술, 인사 오미술, 지지에서 화기를 이렇게 있는 경우, 호랑이인 자에 병화가 있고, 사 속에서 화기, 오에도 화기, 미 속에서 화기, 술 속에서 화, 이렇게 있는 화기가 있는 사람은 갑진년에 어떤가, 특히 호랑이인 자고 뱀사자가 있는 사람이 더욱더 한번 참고해봐라. 이게 많이 있는 사람이 창업, 확장, 이동, 투자 이런 부분에서 괜찮은가 한번 보자 이거겠죠. 사주에서 이게 많이 있구나. 금수가 많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화기운 자체가 많이 있는 사람은 갑진년에 어떤가? 자, 그러면 얘를 분석하면 되겠죠. 얘가 갑진. 갑목은 어떠냐? 갑목은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목. 목에 해당인데 진 위에 있다 그래요. 진 위. 진은 물을 머금고 있다 그랬습니다. 물을 품고 있다는 거죠. 물을 저장돼 있다는 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진은 정말 갑목이 자라기가 좋은 흙이다, 양질의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안에는 적당한 수분과 물 기운 자체가 잘 형성되어 있고 단단한 무토가 있기 때문에 갑목이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갑목은 생목이다 이 말이에요. 생목. 생목은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아직 얘는 결실을 따기는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결실은 열매를 따기는 아직은 약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말아라 이걸 얘기죠. 얘 나무는 나무인데 아직 얘는 열매를 따는 나무가 아니다 이걸 얘기죠. 과실을 열매를 맺고 그것을 결실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상태에 있다 이걸 얘기해주겠죠. 진 속에 적당한 수분을 갖고 있다. 개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필요한 것이, 갑목은 뭘 원하냐면 나무는 원하는 게 적당한 수분하고 우행상 토하고
팔을 원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나무는 적당한 수분이 주어지고 자기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가 있으면 좋고 거기에다가 빛까지 주어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이 감목은요. 나무는요. 근데 이 개수가 이걸 세 개를 여기서 두 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하고 무토를 갖고 있겠죠. 을개무라 해가지고 개수도 가지고 있고 무토도 갖고 있으니까 이 감목 자체는 병화, 화기만 있으면 좋다는 거. 병화든 정화든 화만 자기가 달라 이걸 이야기죠. 그러면 화만 주면 나는 푹푹 자라가지고 내가 결실을 맺겠다는 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감목은 뭘 원하냐면 화를 원한다 그러죠. 화. 화가 없으면 얘 음지나무의 음지나무 햇빛을 못 받은 음지나무는 햇빛을 못 받는 좋은 결실을 맺기가 어렵습니다. 햇빛 못 받으면은 나주배 저희가 이렇게 가끔가다 나주배 사서 먹잖아요. 이 대가리가 이렇게 배가 대가리처럼 큰데 맞대가리가 없는 경우가 많이 돼. 물배 물보다 못한 배에 있는 경우 있죠. 그게 뭐냐 햇빛량이 부족한 거예요. 햇빛이 있어야 단맛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얘는 얘가 없으면 은지나무다 이 문제. 햇빛을 못 받으니까 죽어라고 해도 좋은 결과를 못 낸다. 열심히 했는데 똥꼬 빠지게 열심히 했는데 뭐냐 똥 빠지게 열심히 했는데 나빵 떨어지거나 좋은 결실을 못 얻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얘는 화의 유무가 있어야 한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진 같은 경우도 보자. 진도 진은 오행상 토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토. 얘는 습한 기운을 갖고 있다면 습토.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도 적당한 화기만 두르면 적당한 화만 주면은 얘도 얼마든지 얘를 더욱더 잘 키울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계속 진에게는 물을 해라. 얘가 진이 나 물 주시오 이것이 아니에요. 오행상토는 적당한 수분이 필요하겠죠. 인수나 개수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흙은 나무 목이 필요해요. 흙에 나무가 없으면 진은 될 일 없어요. 나무가 있어야겠죠. 근데 일단 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물도 지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얘도 뭐냐면 화기만 주면 좋다 그랬습니다. 화기만. 자, 그러면 답이 나왔잖아요. 답이. 천간과 지지가 이 갑진이라는 놈이 들어오면서 어떤 놈이 들어오냐, 이 갑진이. 어느 누구 사주팔자에서 볼 때 이렇게 화기가 많이 있으면 사주팔자에 화기가 있으면 뭐냐? 갑진이 음의 기사라 하고 들으세요. 기사라, 이거 좋아라, 이거 좋아라. 얘도 화기가 많으니까 와라도 키워줄 테니까 얘도 키워주고 얘도 키워준다는 거예요. 문서 부동산에 맡게 되니 어떤 것도 키워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런 게. 그래서 이동 변동할 때 화기가 있는 사람은 오케이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동변동 확장. 확장 창업? 얘가 창업이죠. 뭔가 심었죠. 음지 햇빛이 없으면 잘 안 자라겠죠. 창업을 했는데. 햇빛을 주면 얘는 자라니까 얘는 여기 와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거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열매를 몽땅 맺어갖고 양력 9월 10월달 신유달 유달에 유와 술달에 얘가 감목이 열매를 주렁주렁 주겠다는 거잖아요. 주렁주렁. 그러니까 얘도 보람이 있죠. 왜? 키운 보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금수는 뭐냐는 거예요. 금수. 지금 더군다나 금수가 많은 사람들 올해 개묘년 천간 또다시 비가 내렸잖아요. 오행상수 볼 필요도 없이 소갈이 가슴앓이 많이 했다 이걸 해요. 이 금수 많은 사람들 뇌 신경 머리에 지진 났다 이 말이에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스트레스 너무 많았고 장사 사업하는 사람 거래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웠겠죠. 개면에 그렇다는 거죠. 개면에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들
경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이고 골치 아프고 신금도 골치 아프고 임과 계수는 그래 조금 나아요. 얘네들은 안 돼. 특히 금과 경금 신금 갖고 있는 사람들 개면연 머리 지진 났다 이걸 해줘야지. 지금도 지진 나고 있고 많이 힘들고 아직도 그 여운이 있고 신유 지제 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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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골치 아프고 임자가 해와 자는 그 조금 낫죠. 그래서 금수가 많은 상태, 금과 많이 있는 사람이 더욱더 어려웠다 이걸 얘기죠. 그런데 내 사주가 금과 수가 많은데 이놈이 갑진년이 오겠다는 거야. 오겠다는 거지. 얘는 오래 고생했잖아요. 개면년에 허물나게 고생을 하고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 갑진년 오로지 기대를 한번 하고 있는데 까놓고 보니까 얘도 추운 놈이야. 추운 놈. 나도 지금 추운데 허벌나게 내가 추운데 이놈도 돌아서 나 좀 살려줘. 내가 지금 지들이 나와서 도와줘야 돼. 지도 동냥을 하러 온다는 거야. 동냥. 왜? 나 햇빛 좀 주시오 하고 오는지. 햇빛을.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거야. 열심히. 먼저 선 먼저 달라는 거야. 먼저. 그러면 자기가 꽃 피우겠다고. 그게 뭐냐? 화잖아요. 아, 근데 내가 주고 싶은데 없잖아요.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잖아요. 야, 힘이 없잖아요. 혹은 내가 얘를 키워주고 싶은데 그래 내가 너 키워줄게 하는데 내가 내 코가 석자야. 석고. 그러니까 뭐냐? 이미 의욕 상실했단 말이야. 의욕 상실. 그래서 갑자기 들어오는데 이미 얘를 소화를 시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수가 많은 사람이 창업을 하려고 한다 어떻습니까? 금수가 많은데 확장이 될까요? 근데 안 되는데 혹시나 너무 안 되니까 더 투자해서 한번 해볼까요? 언론에서는 그러네요. 안 될수록 더욱더 광고 내라고 개소리고. 이동할까요? 확장을 하더라도 때에 맞춰서 해야지. 아무 때나 확장하냐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동, 투자. 왜 얘들이 그러냐? 금속은 차갑고 냉하잖아요. 습하잖아요. 투자. 투자한 것이 안 자란다, 이 말이야. 안 자라. 투자했는데도 죽으라고 했는데 안 자라. 자라, 성장을 못해.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가슴 안에 소화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사주를 여덟 글자를 놓고 당연히 사주 팔자를 놓고 그 다음에 대운 세운을 놓고 정확히 진단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저한테 상담 받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특히 어려운 분들과 내가 이렇게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정도는 참고해보자. 뭘 참고하느냐. 갑진년에 내가 금과 수가 많은 이것이더라. 얘도 화기를 원하는 나가. 내 사주 화기가 없으니까. 그렇잖아. 나는 우울하고 지금 소가리하고 가슴 아리를 많이 하고 있고 잘못하면 진짜 막 그냥 죽고도 싶은 마음이 꿀뚝꿀뚝 생기는데 근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기다려고 자배를 기다려. 제발 들어올 때는 놓치지 말고 들어올 때는 악착같이 받아먹고 안 들어올 때는 억지로 받아먹으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억지로 받아봐자 되지도 않고. 그래서 들어올 때는 놓치지 말고 안 들어올 때는 조금 더 칼날을 갈자 이 말에 칼날을. 이런 부분을 갖고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 원곡에서 금수도 많이,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금수가 많이 있구나. 그러면 뭐냐? 일단 나는 올해도 소갈이 많이 했을 것이다. 개면년은 많이 소갈했을 것이다. 내년 갑진년은 그래도 올해보다 낫죠. 올해보다 나아요. 왜? 갑목이니까. 금수가 있는데 갑목 그래도 올해보다 낫다. 그러나 워낙 이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이 갑목을 들어와도 갑목이 들어와도
얘를 꽃 피울 수 있는 실탄 혹은 정렬 파워 힘이 이미 힘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런 시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칼 갈자 이 말에 칼 갈아갖고 을사년 병원인에 치고 나가자 이 말에 병원인 들어올 때 이때 병원인이 들어올 때 일단 만세 상창하고 잡아먹으러 가자 이 말이 들어올 때 잡자는 거지 들어올 때 여러분 한번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사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기가 있는 사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복잡하다 그런 사람 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3도 갑진년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